이런 기회를 빨리 경험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했고 또 팬분들을 가장 가까이 소통하고 싶은 그런 창구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많이 아쉬웠거든요. 근데 이렇게 만날 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기뻤습니다. 이거는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진짜 먹을 걸 좋아해가지고 음식 관리를 안 하고 그냥 이제 경기장에서나 두 배 더 뛰려고 노력을 한다. 근데 그렇게 뛰다가 이번에 조금 다쳤는데 그걸 많이 걱정해 주셔가지고 네, 완전 지금 너무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원래 그 4년 전에 여기 발목을 삐었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삐어요 원래.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 안 해주셔도 되고 너무 괜찮습니다 지금도. 아, 평소에 아빠가 우육탕면을 너무 먹어보고 싶어 했는데 이번에 먹어보시고 아 역시 대마에서 우육탕면 먹으니까 맛이 다르다고, 진짜 맛있다고. 그리고 또 이번에 부모님이 경기장에 처음 오셨는데 너무 좋은 경험이고 또 구단에서 부모님을 잘 챙겨주셔가지고 부모님이 지금 가기 싫다고 하셨는데 가셨어요. 그래서 다음에 또 오고 싶다고 계속 연락 오세요. 대만어랑 한국어랑 또 비슷한 것들도 배웠는데 시간. 시간도 한국이랑 똑같고 그리고 오토바이. 이 게임 속에서 오토바이 나오는데 또 오토바이도 한국이랑 비슷한 단어라고. 그래서 좀 이제 비슷한 단어들은 빨리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언어들은 빨리 습득을 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. 지금 너무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그 타이루거 협곡. 지금 이제 대만 올 때 쉬는 시간이 한 번도 하루도 없었어가지고 이제 다음 대만에 왔을 때 하루는 쉬는 시간에 조금 있어서 거기 가서 유튜브 촬영도 하고 싶고 또 구경도 하고 싶습니다. 그것도 너무 하고 싶고 또 같이 이렇게 놀자고 하셨던 치어리더 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진짜 아예 쉬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는 못했고 이제 점점 좀 쉬는 시간도 늘려서 친구의 집도 가고 같이 밥도 먹고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.